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닷새 만에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하긴 했으나 단 4일 만에 100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에 비하면 반등 강도는 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장 자체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등 강도 역시 탄력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의 투자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4.59포인트 상승하는 1640.0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58포인트 하락하는 513.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외국인만이 사고 있는데요. 706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31억 원, 기관이 207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52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7억 원, 개인이 14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여전합니다. 358계약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에 있고요. 합계 1412억 원가량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와 중형주가 오르는 반면에 소형주가 속폭 하락합니다. 소형주 0.09% 밀리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 1.07% 오릅니다. 중형주는 0.37%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가 1.98%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주 1.65% 올리고 있고요. 금융업 오늘 1.45% 따라 상승합니다. 운송장비도 1.54% 상승하고 있고요. 은행업주 1.36% 올라갑니다. 건설업도 1.17% 오르고요. 제조업도 1.16% 따라 올라갑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종이목재가 0.66% 밀리고요. 통신업이 0.53% 하락합니다. 비금속이 0.46% 밀리고 있고요. 유통업도 0.3% 조정받습니다. 음식료품도 0.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75% 오릅니다.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출시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을 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0.9% 올라가고요. 한국전력이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오늘 현대차 4.13% 급등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북미 판매 중단과 또 실적 기대감, 신용등급 상향 등 격호재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오늘 3.32% 올라가고요. 신한지주도 4.3%가량 올라갑니다. LG전자 0.94%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통신업들이 조정받습니다. SK텔레콤 0.8%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당 8,4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 0.26%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LG디스플레이 4.1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태블릿 PC, 아이패드 제품 등의 주요 공급자 가운데 하나로 LG 디스플레이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이닉스 3.87% 오릅니다. 이 애플 태블릿 PC 공개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째 계속된 주가 조정도 이 매수세 유입을 자극하고 있어서 외국계 창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04% 올라가고요. 오늘 KT 조정받습니다. 0.59% 밀리고 있습니다. 의리군용도 1.7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LG 0.65% 올라갑니다. SK에너지 0.93% 소폭 오르고요. 삼성물산과 KT엔지 모두 0.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NHN 나란히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현 삼성화재가 오늘 1.3% 밀리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2.65% 오늘 실적 좋습니다. 삼성전기도 3.2% 올라가고요. 기업은행도 1.51% 상승합니다. 현대건설 2.33%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0.23% 올라갑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 위치한 스와로브스키 본사 매장과 또 스위스 츄리히 공항에 자사 LED 제품을 적용한 장식용 조명이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1.23% 조정받고 있고요. 태웅이 오늘 2.3%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이 1.7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무료 백신으로 유명한 이 알약으로 유명하죠. 이스트소프트와 신규 사업 개발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소디프 신소재 1% 조정받고 있고요. 성광밴드 오늘 0.4% 소폭 오릅니다. 폭스데이터는 2.47%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CJ쇼핑 1.4% 올라갑니다. 네오에이지 게임즈 어제 이어 조정받습니다. 2.23% 밀리고 있고요. SK컴즈가 11.74%로 상한
6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SK컴즙 9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와 차바이오엔 모두 3%대 조정받고 있고요. 하나투어와 코미팜 1%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와 GS홈쇼핑도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LCD지테 0.49%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파크가 7.4%로 급락하고 있고요. 평산도 3%대 하락합니다. 메파스는 2.52% 오르고 있고요. 휴맥스도 1.69% 따라 올라갑니다. BHI 오늘 3.85% 밀리고 있고요. KDC도 1.7% 조정받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14.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처음 열렸죠. 어제 FOMC에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히고요. 또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도요 13포인트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닷새 만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시장이 원하던 수준의 코멘트와 정책들을 발표해 주었는데요. 금리는 여전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세가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는 코멘트에 일단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 PC 출시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전체적인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 주가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지난 나흘간 빠른 급락세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주요 기술적 지표들과 그리고 가격 지표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했다. 이제 반등을 한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반등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 수급이 불안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요. 여전히 선물시장에선 팔고 있고요. 또 매수 강도가 그리 크진 않은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끝난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워낙 크게 그리고 시장이 전망했던 수준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좌우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 플로우 자체는 아직까지 훼손되는 기조가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더불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오바마의 금융 규제안에 따라서 헤지펀드 및 그리고 공격적 투자 자금의 일부분이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사실상 그 오바마의 정책 자체가 실제로 집행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달러 K 트레이드 자체가 여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앞으로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IT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 민감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들 중심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예정되어 있는 6월달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앞두고 대규모 순매수가 기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 순매도 전환 가능성은 기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 지금 연설 중이신데요. 이 오후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약 세 가지 정도의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재정 정책과 출구 전략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코멘트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근 이제 오바마가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 규제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코멘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 실업률이 고점을 확인하고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가시적인 또는 코멘트가 동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식시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것인가는 오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시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가격 하락을 통해서 주가에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연두 교서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FOMC 회의에서도 발표됐듯이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다시 한번 가늠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주식가에 다시 한번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에 충분한 소재가 될 텐데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이익 전망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관심 깊게 지켜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업종으로 보게 되자고 하면 최근 경기 민감대와 산업재 그리고 IT 섹터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단기에 급등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소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이제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에 대응하시되 크게 봤을 때는 최근 IT 섹터 내 IT 부품 관련주들 쪽으로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테마주들의 열풍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 급등했고 또 이번 주 들어서는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 IT와 그리고 은행 업종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단기 반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건이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중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3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17% 올라가고요. 항셍 지수 오늘 1.7% 따라 올라갑니다. 홍콩 H 지수 흐름 좋습니다. 2.45%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 1.5%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지수만이 소폭 조정받습니다. 0.47% 내려갑니다. 싱가포르 지수 1.94% 오르고요. 호주 지수 오늘 0.35%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상황 분위기 좋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중국 증시 어저께 대략 하락하면서 크게 우려가 됐었는데요. 오늘장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약세로 전환되면서 오늘 또 다시 하락세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본토지수 상승으로 다시금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0.19% 상승한 2992.2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를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지 여부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채권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 보이면서 유동성 긴축 정책이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부에서는 자동차 보조금의 지원책을 1년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2010년 12월 31일 까지 지금 나오고 있었던 이런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201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에 성공하는 모습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자 심리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 중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3.9로 3분기 대비 3.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 추세 기조는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가 향후 추세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또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 지수 혼조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3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990선 내외의 혼조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또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조정 장세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중국 증시 3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3000포인트가 어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3000포인트에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구 전략에 따른 조정 장세의 진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 증시는 이미 조정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도 과도한 반응이 너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양대 심천지수와 상해 본토지수
에서 총 201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출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기관이 61억 위안, 개인 투자자가 140억 위안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정부에서의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의 유출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러한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투매 물량 출현이 시장에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2009년도 실적들이 대부분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실적 호전에 따른 시장의 펀더멘탈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한, 다시금 또 저평가된 펀더멘탈로 인한 한money 자금의 유입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가격 조정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기간 조정 장세에 진입 이후에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수출 호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엔화 강세 부담으로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장은 상승했네요. 좀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31%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5일 이평선이 있는 1,40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소폭 축소하며 장 마감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과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이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매 판매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재차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 보이며 시장에서 기대감을 내놨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소매 판매가 16개월 연속 감소를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우려감 속에서 관망세 또한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으로 보았을 때 소니, 혼다 등의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런 실적 호전에 따른 개선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 유입 속에서 강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생명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해 3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금호생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상품과 유가증권, 부동산 펀드 등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해 작년 6월 기준으로 약 2,80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호생명의 기관 경고를 하고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생명은 앞으로 3년 동안 다른 금융업 진출이 제한되고 현직 전직 두 사장은 3년 동안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수 없거나 연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2,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업황기업 경기실사지수 BSI는 93으로 지난 2002년 4분기에 96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2월 43까지 떨어졌던 업황 BSI는 10월 92까지 상승했다가 11월과 12월 다소 떨어졌지만 이번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재정정책 효과가 사라질 거란 우려로 소폭 하락했던 제조업 BSI가 국내외 민간 수요가 살아나면서 다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액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예금과 대출이자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는 한편 분쟁 조정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해 상환 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인센티브형 대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또한달 이내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시불로만 지급되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6월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 기금법을 개정해 당첨금 지급 방식을 현행 일시불 지급 외에 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당첨자 정보 공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복권 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 배분 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 및 기금 정보 공개 강화와 기금 불용액 발생 시 반납 의무화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도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막걸리 등 전통주의 활성화를 위해 주종이 세분화됩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7.27포인트 상승하는 1642.7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79포인트 하락하는 514.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시 다양한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어집니다. 이 제한된 지수 등락 전망에 따라 지수보다는 이 선별적인 종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꼼꼼하고 신중하게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